안녕하세요. 저는 JNM 레이싱에서 스파크를 타고 있는 203번 이인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구로동에 PC카페 공간이라는 PC카페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고요. 뭐 하는 일은 커피도 만들고 컴퓨터 자리도 정리하고 음식물도 이렇게 주문하신 메뉴도 이렇게 서빙해서 갖다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매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죠. 그동안에는 짐카나랑 타임트라이얼 경기를 계속 나가고 있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슈퍼챌린지 스파크로 레이스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됐어요. 네,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이고 아마 근데 모든 아마추어 드라이버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참가비만 해도 한 20만원 정도 나가고 유류비도 한번 갔다 올 때마다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나가고 뭐 연습이나 뭐 이런 거를 사실 하고 싶은 만큼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뭐 타이어도 아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유류비도 그렇고 뭐 제일 큰 거는 차량 컨디션도 제가 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지는 않죠. 네. 박승세 대표님께서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너는 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널 바라보면서 네 옆에서 따라가는 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동생들이 너를 보면서 꿈을 키워갖고 있을 텐데 네가 이렇게 차가 망가지고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동생들의 꿈을 네가 갈피를 잡아줄 수 없지 않겠느냐. 누군가가 나를 봐주고 나랑 내가 어렸을 적에 꿈꿨던 거랑 똑같이 누군가가 그 모습을 나를 보면서 그걸 꿈을 키워갈 수 있겠구나. 실제로도 그러고 있구나. 뭐 그런 거를 제가 좀 많이 느껴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조금 더 태도나 레이스에 임하는 생각이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졌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를 바라봐주는 동생들이나 있을지 모르는 저의 팬들에게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제가 레이스를 하는 드라이버로서의 마땅한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꿈은 돈 받고 차 타고 싶죠. 프로 드라이버가 되고 싶어요. 이게 뭐 사실 쉬운 길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알고 다들 안 될 거라고 하는데 그냥 노력해보고 싶어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만약에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더라도 나는 이만큼까지 노력해봤어 라고 후회 없게 그냥 털 수 있게. 제 주위에 친한 준호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넌 오늘만 사는 것 같다고. 근데 이게 뭐 최근 들어서 좀 자주 됐는데 오늘만 살 것처럼 살아서 후회 없다면 그렇게 지금처럼 살고 싶은데